아내가 그 아침에 연합 그 행사할 때 떨지 말고 잘하라고 그래서 제가 얘가 시킨 대로 할게요, 잘 들을게요 하고 왔습니다. 아침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인도의 은혜와 안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, 오늘도 비가 오지만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. 이 시간에 오늘 아침에 또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또 우리 중앙회장님과 우리 인천연합회장님, 모든 우리 정경회장님들 아침에 오시는 데 수고 많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우리 지금 정성영 회장님과 우리 박수 한 번만 이 시간에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. 코로나 가운데 얼마나 고생했습니다. 마음대로 안 되고 또 코로나는 그리고 또 CBMC 연합회는 해야 되고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 또 코로나 가운데 우리 회원들 CBMC 북인천 연합회원들 얼마나 지금까지 숨 쉬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? 우리 다 같이 옆사람에게 축복합니다. 하셨습니다. 제가 친구들한테 숨 잘 쉬고 있냐고 자꾸 물어봅니다. 숨 잘 쉬고 있냐고. 예, 감사합니다.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이대식 회장님과 우리 정성희 회장님이 CBMC는 뭐 하는 단체인가, 뭘 해야 되는 건가, 저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오랫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침사에서 뭘 해드려야 돼, 뭘 드려야 될까 그 생각을 고민을 하면서,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이게 중요한 이거 순서지 다 한번 보세요. 순서지 중에서 순서는 다 이 앞에 있는 순서는 다 지나갑니다. 지나가지만은 이렇게 남아 있는 우리가 한국 CBMC 비전과 미션과 핵심 가치. 저는 오랫동안 이 CBMC에 대한 그 고민을 하다가 CBMC가 뭐 해야 되지 그 고민을 한 3-4년 이상 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 다 기록이 돼 있어요. 요거 하면 되는데 사실은 딴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거에 대한 정체성이 혼란해지고, CBMC 제가 아내가 그랬어요. 당신은 사업은 안 하고 왜 CBMC 할 것만 하느냐. 그래서 여보 죄송합니다 그랬죠. 제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CBMC는 여러분들이 이게 다 사실은 우리 지혜에 가면은 우리도 저 김포지혜도 아침마다 이거 그 비전과 미션과 핵심 미션을 우리 그 조찬 기도일 때마다 전도와 양육, 리더십 개발, 인터뷰나 이것을 낭송을 합니다. 근데 사실은 관심이 있으면 이거 외워져요. 오늘 또 특별히 또 외우기 쉽게 앞머리 글자를 다 큰 글씨로 제가 해놨어요. 네, 비전과 미션, 핵심 가치도 성하일부 공식입니다. 성하일부 공식 이걸 하면은 사실 CBMC 하면서 이거 외우면은 CBMC가 훨씬 더 내 몸속에 와 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이걸 좀 드려야 되겠다. 우리 북인천 연합회 여러 가지 비즈니스 하기 어렵고 힘들고 또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좌절도 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는데,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CBMC의 이 정체성을 안다면 내가 자신감도 생기고 또 다른 사람한테, 저는 CBMC에서 벌써 은혜를 받았어요. Connecting Business and Marketplace to Christ. 이걸 할 때 비즈니스를 하나님한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? 사실 그 다음에는 밑에는 중요합니다. 중요한데도 어쨌든 이거를 할 수 있는 우리 북인천 연합회가 됐으면 좋겠고요.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이것을 머릿속에 숙지하시면은 훨씬 더 CBMC 하시는데 또 지회장 하시는데 덜 힘들고 재미가 있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 지금 딱 선입니다.